네, 오늘은 암 너는 누구냐의 저자 문창식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들에게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문창식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암을 치료하고 있는 의사인데요. 원래는 일반외과 전공을 해서 수술도 많이 하고 했는데 뭔가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우리 현대의학만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함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여기에 암을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통합의학을 접목으로 해서 좀 더 환자들한테 전인치료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완치를 목표로 할 수 있는 이런 치료를 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고 이를 통해서 우리 환자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 노력하고 있는 그런 의사입니다. 그 지난번에 나와서 이제 그 설명해 주신 영상들이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계속 조회수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미 10만회도 넘었고 20만회, 30만회 가고 있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번 근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요즘에 우리 유튜브 나가고 난 후로 우리 환자분들이 문의도 많이 오고 또 상담도 많이 와서 상당히 지금 바쁘게 그래 하고 있고 또 우리 저를 보조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도 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모든 분들한테 최선의 상담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치료가 될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유튜브를 이제 보고 오시는 분들이 네. 원장님을 만나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어떤 거예요? 이제 물어보는 부분들은 대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네, 이제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이제 관심사고 이제 거기에 들어가면은 현대의학만 가지고서 가능한지 또 이제 뭔가 현대의학을 하고 있는 분들은 불안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건지 또 우리 많은 분들 중에 물어보는 것 중에 보면은 자연치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네. 나는 뭐 이런 너무 현대의학적인 부분이 어떤 부작용도 많고 이런 오히려 그런 부분을 하다가 나빠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래서 현대의학을 안 하고 자연치유만 가지고 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질문이 많고 또 하나는 네. 앞으로 내가 미래가 어떻게 되겠네 네. 이걸 이제 많이 물어보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 환자도 공통적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리고 한쪽에 치우친 치료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네. 그리고 암 치료라는 것은 의사가 주도한 치료가 아니고 환자 본인이 주도하는 치료가 되어야 한다는 거. 네. 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환자들 많이 강조해요. 제가 듣기로 이제 원장님을 처음 만나는 환자분들한테는 굉장히 긴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설명해 주신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것들을 그때 설명해 주시나요? 저는 우리 환자분들하고 되게 하다 보면은 시간이 좀 많이 가요. 네. 막 옆에서 우리 직원들은 막 30분 안에 끝내라 하는데 하다 보면은 시간이 늘어나는데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강조하는 게 네. 그거예요. 암은 상식의 치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암 치료는 상식을 어때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볼 때 상식이 아니잖아요. 네. 많은 지식이 필요하고 이런 어려운 이론들이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네 가지로 설명을 해요. 네. 첫째, 암 치료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게 현대의학적인 치료예요. 수술, 항암, 방사선. 이건 포크레인으로 암세포를 집어내주는 치료예요. 큰 덩어리로 끄집어내주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암이 다른 사람은 안 걸린데 내가 걸렸다는 것은 뭔가가 내 몸 안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문제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면역이에요. 면역. 그래서 이 면역이 약했기 때문에 면역이 강했더라면 우리 몸 안에 들어온 암세포가 들어온 건 아니죠. 만들어지는 이런 암세포를 면역세포가 다 잡았겠죠. 그런데 면역이 약했기 때문에 못 잡았을 거라는 거죠. 네. 그럼 면역에 대한 것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암이라고 하는 것은 지멋대로 크는 덩어리가 절대 아닙니다. 암은 항상 신호를 받고 크는 거예요. 네. 신호만큼 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호를 누가 주느냐? 우리 유전자가 신호를 주는 건데, 우리가 정상적인 유전자는 필요한 만큼만 성장하도록 신호를 줘요. 네. 그런데 암세포는 변이가 일어나서 신호 때도 없이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신호를 차단시켜줘야 돼요. 이거 어때요? 상식이죠. 차단시켜줘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또 이 암세포가 환경이 지가 잘 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어때요? 안 걸린 사람들은 그런 환경이 몸 안에서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네. 암에 이완돼서 암이 성장하는 사람들은 환경이 만들어져요. 예를 들어가지고 산성화가 되어 있다든지 어떤 음식 습관이 안 좋다든지 생활 습관이 안 좋다든지 스트레스가 많다든지 몸 안에 중금속이 축적이 되어 있다든지 그리고 주변에 매연이라든지 네. 오염되어 있는 그런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암이 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치료해주는 게 암치료의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상식적이잖아요. 네. 당연히 우리가 개념할 때 암치료 그러면 현대학적인 치료를 해서 포크를 집어내주고 포크를 집어내는데 포크레인은 섬세하지 못하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만 해줘서 남아있는 분들 면역세포라든지 이게 잡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신호 주는 거 차단해주고 환경을 개선해서 암세포가 살지 못하게 하는 환경을 만드는 거 이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 이 네 가지가 암치료의 기본이고 상식이에요. 네. 그럼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잡아주시는군요. 이제. 그렇죠. 이제 암 환자분들 정말 수천 명, 뭐 수만, 1만 명 넘으시죠, 이제? 아마 그렇게 봤겠죠. 네. 그렇게 수많은 암 환자분들을 이제 진료하시면서 네. 좀 느끼시는 게 있다면 어떤 걸 많이 느끼세요? 그러니까, 우리 가장 저는 그래요. 환자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다 보면은 내 몸을, 내 지금 목숨을 걸고 하는 치료를 네. 남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정말 도와주는 사람이었으면 괜찮은데. 네. 나한테 도움이 안 되고 잘못된 치료가 된다면 어때요? 정말 큰일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첫째 우리 암 환자분들은 저는 그래요. 일단은 내가 암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이게 우리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학교 대학 다니잖아요. 네. 하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거는 내가 발전을 하고 그다음에 출세를 하고 예? 뭐 돈을 벌고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는 공부예요. 네. 근데 이런 공부는 어때요? 목숨을 담보로 하는 공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암에 대한 부분은 내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부분은 내 목숨을 담보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어느 게 더 중요한 공부냐 이거죠. 암에 대한 공부가 더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암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고 그래야 뭐냐면 과학적인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치료가 누가 이거 좋다더라 하다 보면 이게 근거도 없는데 그 사람한테 좋았을 수 있지만 나한테 좋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객관적으로 근거가 있는 부분들을 치료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때요?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우리 암 환자분들이 저는 항상 그래요. 이기주의가 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타주의를 하죠. 네. 남을 위해서 우리 암 환자분들이 항상 이게 상담을 하면 첫 마디가 뭐냐? 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는 남들을 위해서 살았는데 네.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요. 네. 정말.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왜 그러면은 내가 나는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암에 걸렸나. 우리 환자분들 항상 암을 감추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죄를 지었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암은 죄를 지어진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남을 위하다 보니까 내 욕구를 억제해요. 그러면 그게 스트레스가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 스트레스가 면역을 떨쳐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또 이게 정도가 내가 견디기 힘들 정도의 스트레스였다면 이게 암을 키우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저는 자 암에 걸리기 전에는 어쩔 몰라도 암에 걸리고 나면 이제 남들은 놔두라 이거죠. 내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 나한테 도움 내 몸을 위하는 것을 그래서 저는 이기주의가 되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네.